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가 열림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제2판 대표자자 5인 가장 진화된 최신 영양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영양사 식품위생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걸 실제 시험 전에 한번 풀어보는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인데요. 우리 뭐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항상 1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항상 그 나오는 그 번호 때도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78번부터 해가지고 91번까지가 항상 식품위생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에 관련된 것도 앞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모의고사 풀어보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3페이지부터 해가지고 79페이지까지가 요점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점 정리해 둔 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기 내에서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길다 그러면 이제 더 짧게 이제 줄여가지고 오늘 프린트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긴 했어요. 자,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회 모의고사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이 뭐 식품위생은요 2교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교시 과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단체급식 뒤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111페이지예요. 그래서 1회 식품위생은 여러분 책 111페이지 78번부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나누려던 프린트도 같이 보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제 경향만 조금만 짚어드리면은요. 우리 크게 보면 식품위생 관리, 식중독,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는데 거기 보면 다른 데는 되게 적죠. 근데 어디만 유독 많아요? 식중독. 누누이 말씀드렸죠. 너무 내가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럼 최소한 식중독만이라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중독, 그러니까 최소한 식중독 했어. 그러면은 몇 개를 맞출 수 있냐면 9문제 내지 10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식중독 정리한 파트, 그다음에 해썹은 되게 짧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 정리된 것만 봐도 웬만한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식중독 해썹 정도만 풀어도 10문항 정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식중독도 또 다시 나눠지죠. 세균성, 그다음 화학성, 자연도, 곰팡이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되는 건 세균성 식중독이에요.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이 적게는 네 문제에서 많게는 여섯 문제까지도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세균성 식중독 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거의 한 문제 내지는 자연독에서 간혹 두 문제가량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곳보다 유난히 좀 잘 공부하셔야 될 것이 식중독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중독 파트 외에 이제 좀 문항수가 많은 게 식품위생 관리인데요. 그러니까 식품위생 관리에서 세 문제가 나오면 식중독계에서 한 문제 정도가 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아홉 문제까지 이렇게 식중독 문제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식중독 식품위생 관리 파트가 그래도 그나마 다른 파트보다 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씩 문제를 들어가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식품위생 관리예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정도, 세 번째, 1번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정도는 식품위생 관리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위해 요소 분류하는 문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거 분류하는 거죠. 자, 그러면 78번은요. 내인성 위해소를 함유한 식품은 이런 문제네요. 그럼 내인성 위해요소라는 건요.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독소를 의미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독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답은 3번 있죠. 덜익은 매실. 자, 이 덜익은 매실이 바로 원래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독소였죠. 아미그달린. 그럼 여러분 1번 보세요.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고기. 그러니까 기생충은 원래부터 돼지고기에 있었던 게 아니죠. 오염이 된 거예요. 밖으로부터 들어온 거니까 외인성.
그다음에 지나치게 구운 생선. 여러분 지나치게 굽게 되면은요, 이렇게 탈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이 생성이 될 수 있죠. 벤조피린 같은 유기성 유해 요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만들어지는 건 유기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4번 농약에 묻은 채소. 이것도 뭐예요? 외인성이죠. 밖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다음에 가열 처리된 유지. 우리가 가열 처리한 유지는 산화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중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지만 가열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거니까 유기성 유해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78번의 답 3번이 되죠.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잠깐 보시면 내인성 유해 요소의 구체적인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자연독들, 우리가 식중독에서 배웠던 식물성 자연독, 동물성 자연독, 그리고 식이성 알레르겐, 이것도 원래부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 중에 이렇게 토마토나 아니면 땅콩 같은 거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원래 식품이 들어있는 성분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식이성 알레르겐 성분. 자, 이런 것들이 원래 식품이 자체 갖고 있는 유해 요소들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오면 구분하시는 거 연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78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9번. 식품의 초기 부패를 감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 자, 그래서 78번, 79번 아직 우리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은 것들로 구성해 놨는데요. 초기 부패를 판별하는 방법. 아유, 이거 판별법은, 감별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 세균수 물어보는 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부패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1페이지 보세요. 자,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 관능 검사도 있고요. 자, 미생물학적인 검사, 일반 세균수 검사.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초기 부패 판정. 얼마일 때 초기 부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12,7승 내지 8승. 자, 그 다음에 화학적인 검사들도 있죠. 휘발성 염기질소, 트리메틸아민, 히스타민, 케이카, pH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초기 부패를 판정할 수가 있어요. 수치가 있는 것들은 수치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건 휘발성 염기질소가 해당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죠. 자, 그래서 79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트리메틸아민 보세요. 화학적인 검사의 트리메틸아민. 이 트리메틸아민은요 비린내 성분입니다. 어류의 비린내 성분이라서 이걸 측정해서 초기 부패를 판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타민, 이거 혹시 히스타민 기억나시나요? 알레르기성 물질이죠. 그래서 고등어 같은 애들 부패하면은 이렇게 히스타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히스타민을 측정해서도 판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화학적인 검사, 물리적인 검사 간혹 구분하는 문제가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검사는 경도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 경도 나왔다? 그럼 아, 이거는 물리적인 검사구나. 이 정도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패가 아니라 유지의 산패를 측정하는 방법도 그냥 항목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유지의 산패를 측정하는 거, 산가, 과산화물가, 카르보닐가, TBA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됐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아, 유지의 산패를 측정하는 방법이구나.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